지난해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2부 강등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수원이 염기훈 감독을 선임하며 세판짜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그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창단 후 첫 강등이 결정된 순간 주저앉은 선수들과 눈물 흘리는 팬들 앞에 염기훈은 감독 대행이란 이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단 역사를 흔든 트라우마는 컸습니다. 이후 한 달이 흐르는 동안 그 충격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판을 짜기 앞서 권창훈을 비롯한 선수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야 박경훈 단장이 임명됐고 염기훈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으면 안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자리고 제가 이거를 받는 순간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심 끝에 새로운 체제를 꺼냈는데 팬들은 기대보다는 불안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뭐 팩 과다올라도 마찬가지고 애송이의 감독을 처음 달아갖고 성공한 감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K리그 정상에 오른 것만 네 차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두 번이나 재패하며 가장 많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던 팀이 다음 시즌엔 2부 리그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구단 차원의 절절한 사과도 쇄신을 향한 어떤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앉혀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으니까요. 어수선한 상황 속 수원 삼성은 내일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선수들에겐 승격이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